잘 배우셨는데 찬 거 많이 먹으면 탈라니까. 대장, 소장, 오장, 육부 다 건강합니다. 마실게요. 아니에요. 괜히 못 주무시면 내일 출근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만에 받아보는 배려야, 여자로서. 네. 저랑 비슷한 연배 같으신데 한두 살 제가 위일 수 있고요. 엄마? 아무리 말도 안 돼. 제가 위예요. 저 젊어 보인다고요? 어려 보인다고요? 젊음이랑 어림은 다른데. 그런가요? 남자한테 어리다는 인상 별로예요. 저 84년생 쥐띠요. 84년생이면 몇 살이야? 내가 54년생이니까 30살이나. 한참이네요 제가. 농담이시고요. 정말이요? 뭐 떡국 나이는 중요하지 않고 첫 여자친구도 연상이었어요. 바람직하네. 4살. 고등학교 때 여대생 사귄 거 아니에요? 빙고. 성숙하셨다. 지금도 가끔 한 번씩 생각나요. 교회에서 만났는데. 교회 오빠 아니라 교회 누나? 종교 있으세요? 아니요. 저도 미션스쿨이라 그냥 다닌 거예요. 패션 일 하시는 분 같아요. 오늘 좀 튀게 입었나? 후배들 따라서. 강렬한 인상이시라고 할까? 겉만요. 속은 부드러우세요? 성격? 상대에 따라서죠. 어떻게 하면 저 부드럽게 대해주실래요? 살살. 나 오늘 왜 이렇게 말 잘 나와? 충분히 부드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아직 긴장이 안 풀려요. 난 더합니다. 쿵딱거리는 게 죄짓는 심정이고. 어떤 상대한테 끌리세요? 안 끌려봤어요. 지금까지요? 농담이요. 백도경 씨 같은 분 흔치 않아요. 그래요? 카리스마랑 우아까지 겸비하셨어요. 칭찬의 달인이세요? 처음 듣는 칭찬인데요. 아닌가요, 칭찬?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좋은 의미도 아니잖아요. 저 빈말 못하고요. 안 겪어보실래요, 좀? 어머, 애프터? 주말에 뭐 하세요? 보통 쉬죠. 운동도 하고. 어떤 운동이요? 골프? 골프 한다고 써 있어요? 요즘 소나기나 다 한다고요? 아, 저도 쳐야 하는데. 바쁘게 사시나 보다. 사업가 분위긴 아니야. 녹았네요. 제가. 어머. 저거 좀 뭐 벌고 있어? 어디서 어떻게 컸는지 일자무식이 아는 게 있기래. 빨간 몸뚱이. 그 빨간 몸뚱이가 좀 청순하고 풋풋해야죠. 안 받으세요? 현주라는 친구분이 있으세요? 내 친구 다 알아? 한 번도 못 들어본 이름이라서요. 관심 끊어. 오겠지. 어, 이거 버릴 거예요? 에. 하지만 올해 몇이요? 내 39여. 그래? 더 들어 보이는데?
더워요? 덥네요 좀. 벗어요. 겹겹이 껴입고. 있습디까? 근처 문방구 없어서 여기 꽃밭에서 주워 왔어요. 뭐예요? 공기 떨이요. 공기약이에요? 손을 자꾸 써야 침에 안 걸려요. 합시다. 어쨌든 소전의 저희 집으로요. 얼마나 솜씨 좋은 줄 알아? 말씨도 고분하니 요즘 뭐 낄기 바빠? 들자리 날자리 알고 사람 성가스럽게 하는 일 없고 있는 듯 없는 듯 짬짬이 집안일도.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트 작가님 안 보셔도 된대요? 탈구하고 보시겠대요. 돌 어디서? 시간하고 장소 단톡에 올리겠습니다. 체중계 좀 주문해주라, 일로. 왜요? 재려고, 몸무게. 아니, 집에서 재셔야죠. 바빠, 까먹고. 여기서 재면 안 돼? 전 체중계 보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빼.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쪄요. 술을 끊어, 넌. 요즘 별로 안 마십니다. 별로 안 마시지. 일주일에 4, 5일? 5, 6일? 하루 이틀 빼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 감독님. 응? 어떻게 되셨어요? 그날 저 가구 뭘 어떻게? 그냥 각자 집으로. 응? 말 잘 통하는 거 있지. 그래서요? 주말에 보기로 했어. 근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식사 중이라 전화 못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미처 생각 못하고. 아니에요. 점심 드셨어요? 안 먹었습니다. 왜요? 살 빼려고요. 어머, 딱 보기 좋던데. 숨어있는 지방이 많아요. 어디서 뵐까요? 일요일. 어디가 편하세요? 나가? 말어? 모시러 가겠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크리스탈 호텔 가까워요. 그럼 크리스탈 호텔 저녁 6시요? 7시요? 6시 반요. 예약하고 문자 드릴게요. 거기 3층 프렌치 식당 말씀하시는 거죠? 매정 블레주도 알고. 네. 알겠습니다. 네. 미친 거 아니야, 나? 이거, 나 아들 먹으라고. 뭐, 젤라토? 없어. 등명이네 애로들 갔어. 드려요? 밤에 뭐하러 찬 거? 아주? 일단은. 보냈다고? 등명 혜미가 데리고 있겠대. 엄마 말고 이제 또 그쪽에 빠진 거 아니야, 형수? 아니야. 그럼 왜? 이유가? 이제 매일같이 따순 밥해서 먹일 수 있고. 그러니까요, 어머님. 여한이 없다, 참말. 절대 눈밖에 나지 말자꾸나. 그럼요. 걱정 마셔요. 아무래도 오빠보다 오라버님이 낫지 않을까요? 유난스러울 필요 있겠느냐. 다들 오빠라고 하는데. 예? 열어도 돼요? 예.
환영합니다, 두 분. 편히 지내요. 감사합니다. 일이 따뜻이 맞아주시고. 등명이한테 용돈도 좀 달라고 해. 줄 테니까 잘 되면 갚어. 건배하기 전에 먼저 기도 좀 할게. 하느님, 두 가족이 모였습니다. 각자 태어난 곳도 생김도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챙기고 격려하며 다 같이 이 집에서 행복한 삶 살 수 있도록 저희 어린 양들 이끌어 주십시오. 어린 양? 만물의 영장 인간을 왜 말 못하는 짐승에 비유해? 소저도 이번 작품 잘 돼서 이름 얻고 성공하고 우리 등명이도 배우로서 유종의 미 거둘 수 있게요. 거룩하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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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말씀. 당신이랑 같지 뭐. 이 집에서 아무쪼록 좋은 일, 행운만 가득했으면 해요. 오빠 노릇 잘해. 네.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편한다더니. 회장님도 그립구만. 그립다고? 허전하지. 인지상정. 죽을 닮았나 몰라. 정만은 우리 오만이. 네가 남자들한테도 정 느껴? 동성끼리 정 느껴해? 정신 차려. 너무나 제정신이고 말고. 만만한 게 나야, 걸핏하면. 걸핏하면 어루만졌다. 아, 끼 좀 부리지 마. 무슨 끼? 뱀뱀하면 다 눈에 들어오지. 보기 좋은 떡이 꼭 먹기 좋은 건 아니야. 근데 먹고는 싶어. 떡. 그러다 성격이 사주팔자라고 우미한테 채여. 요즘 여자들 안 참어. 우미가 뭐가 아쉬워서. 생각도 못하나? 생각으로 뭐든. 엄마, 솔직히 남자 생각 안 해봤어? 안 했다면 거짓말이고. 했지? 했다. 사람은 다 똑같아, 남자나 여자나. 내 눈에 소저가 들어왔으면 양아치인데 둘이야. 얼마나 청순하니, 남다른 분위기입니까? 그럽디까? 그렇잖아, 그런 여자 있어. 유니크한 게 선녀 화강인 줄. 마음이 좀 기운들 몸은 안 기울었으니까. 마음은 우주도 품을 수 있고 달나라 금토끼도 껴안고 블루스 출 수 있고 우리 엄마 멋진 남자랑 재혼도 시킬 수 있고. 할 말 못할 말 나불나불. 누가 들으면은. 나불 아니라 엄마 보면 한편 좀 그래. 늙으면 등 긁어줄 상대 필요하다는데. 집사의 비서들의 아줌마들 쎘어. 등명애미가 선견지명이 있지. 더 데리고 있었다간. 아무 일 없었지. 나라고 마냥 인간적이진 않아. 이해타산 따질 줄 알고 현실과 이상은 다르다는 것도 알고 백도 여사한테 보고 배워서. 잠이 올까 싶구나. 바로 벽 하나 넘어 원희가 있다니. 일이 홀딱 새도 괜찮습니다. 우릴 알면 어떻고 못 알아주면 어떠냐. 그렇지요. 어, 삼촌. 소전에 갔다며. 어떡하고들 있어? 잘. 옆에 있으면 바꿔.
없지. 자로들 들어갔지. 왜? 인사도 없이 사라졌어. 내일 전화할게. 아니야. 전화하지 마.